다섯째, 71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1차 기한 1년 전, 다니엘은 다리오 통치 원년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금식하며 민족의 죄를 걸머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다리오 1세와 다리오 2세와 다리오 3세와는 다른 인물로 고레스 2세의 장인인 카흑사세르 2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리오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역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는 다른 사람으로 카흑사레스 2세의 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금빛 찬란한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세계 역사의 판도가 뒤바뀌는 대변혁기로 비상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주전 538년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1년 전으로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약 67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어린 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어느덧 약 84세의 연로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의 시대로 다니엘은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 셋 중의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써 무사히 살아나온 사건이 있었던 후였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71의 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일곱 이레와 62이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한 이레에 대한 계시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성의 중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 마지막이 일어날 대환란과 세상 종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70일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내실 특별한 섭리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일의 계시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다 백성에게 임박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각 시대마다 이루실 구속사의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주의 재림이들을 사모하고 정신을 차리고 껴 예비하는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섯째 큰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1차 귀환 1년 후 다니엘은 세일의 동안 슬퍼하며 금식한 이후 히떼겔 강가에서 정월 24일에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았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는 바사왕 고레스 3년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메대의 다리오 왕과 연합한 고레스 2세입니다. 그는 주전 539년 메대의 다리오 왕을 앞세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주전 538년에 메대까지 통합하고 다리오로부터 왕권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바사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은 주전 536년을 가리키며 다니엘 선지자의 사역 말기로 그의 나이 약 86세에 되었을 때입니다. 한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바사 제국에 남아있으면서 세 이레의 동안이나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들이 당하는 민족적 환란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유수에서 귀환한 백성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으로 민족이 나누어진 어려운 상태에서 그 속사를 이어가야 할 민족의 장례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은 이제 막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사 제국도 장차 올 한 능력 있는 왕에게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는 네 개로 나뉘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큐스 왕국이 선민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울 것이며 그 후 셀루큐스 왕조에서 안티코스 4세가 나타나서 유다 백성을 극심하게 핍박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장차 세상 끝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티오크스 4세의 행적을 통하여 종말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섭리를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말의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계시를 받은 주전 536년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파괴된 성전이 다시 건립되기 시작한 해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을 격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 성도들이 견디기 힘든 고난과 다시 일어서기 힘든 절망 상태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어려운 큰 환란이 닥쳐와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고 간절히 소망하면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에게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약속하신 그 업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 학계는 히브리어 하가이로 축제라는 뜻이며 그의 메시지는 크게 네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학계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메시지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선포되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당시 백성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과 없는 헛된 삶입니다. 이것을 학계 1장 6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로 유다 백성은 열심히 살았지만 늘 열매 없는 헛된 삶이었습니다. 둘째, 불어버림을 당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학계 1장 9절에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앙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학계 1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였는데 자신들은 편벽한 집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내버려둔 죄입니다. 학계 1장 4절에서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판벽한 집은 백향목 판자나 아로색인 판자로 벽을 두르고 지붕을 덮은 아주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 건축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는 큰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 학계 1장 9절에서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일에 관심을 쏟는 사람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찌르는 정확하고도 강력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학계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된 지 약. 두 번째 메시지는 학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에 선포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새로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는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인데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바로 그곳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성전이며 이 세상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만국의 보배이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에게 임할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학개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재앙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학개 2장 14절에서 이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의 상태가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하게 내버려 두고 손으로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기 때문이며 그 손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를 먼저 하는 자는 부정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은 제거되었으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바라크의 피엘 미알류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크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전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크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쏟아주십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학개 2장 20에서 23절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인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스룹바벨에게 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장은 당시의 왕관이나 홀과 같이 왕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으로 삼으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종말적 구원을 완성하시고 참 성전을 이루실 것을 예표로 보이신 것입니다. 3.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는 학개가 처음 말씀을 전한 때부터 대략 두 달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이어서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스가랴 1에서 6장으로 8가지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의 비전에 대하여, 두 번째 부분은 스가랴 7에서 8장으로 성전 재건의 태도에 대하여, 세 번째 부분은 스가랴 9에서 14장으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스가랴 1에서 6장입니다. 이 부분은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4명의 말을 탄 자의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으며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시작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내 공장의 환상입니다. 넷불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불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내 공장이 나타나 넷불을 떨어칩니다. 내 공장은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을 멸망시킬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주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의 환상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라는 말씀 역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은 환상입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므로 그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환상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순금 등대는 당시 재건 중에 있는 성전을 상징하며 두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의 두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과 거짓 맹세는 성전 재건 시에 백성들 사이에 만연했던 죄입니다. 이 환상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죄를 없애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이 여인은 악을 의인화시킨 것으로 스가랴 5장 8절에서 이는 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신할 땅으로 데려가서 머물게 하는데 신할 땅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여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습니다.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흑마와 병마는 북편 땅으로 가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닙니다. 북편 땅은 바벨론을, 남편 땅은 애굽을 가리키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심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건장한 말이 땅에 두루다니는 것은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스가랴 7에서 8장입니다. 스가랴 7에서 8장은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의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함으로 주어진 것이며 주전 518년경입니다. 베델 사람이 금식에 대하여 질문한 것을 계기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태도와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태도는 형식적 외식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불순종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스가랴 7장 10에서 11절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뒤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전 완성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스가랴 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행할 일, 그리고 회복 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평안히 출수를 얻으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 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실천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에서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누릴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이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전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스가랴 9에서 14장입니다. 이 부분은 예언편으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메시아 왕국과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에서 11장은 주로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스가랴 12에서 14장은 주로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주요 예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둘째,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갈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음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가는 품삯, 보상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에 의해 은삼십에 팔리셨습니다. 셋째,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찌른 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실 것에 대한 예언이며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을 회개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넷째,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셈은 히브리어 마코르로 원천, 근원이라는 뜻이며 타락한 인생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표현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감람산을 통하여 나타나실 것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서의 세 번째 부분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완성될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재건되기 시작하였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가 메시아의 들에와 그의 왕국을 맞이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메시아의 입성을 예언하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 14장 9절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같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의 바른 의미가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임을 밝히면서 그것을 통하여 유다 백성의 바른 신앙 회복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주전 520년부터 성전이 완성된 이후 오랜 시간 지났던 480년까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제1차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주전 536년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곧 중단되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다시 시작되었고 주전 516년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약 4년 5개월 만에 피력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무려 70년 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귀환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김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동력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재건하는 원동력입니다.